주선이에요.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앞에를 이걸로 표시해 볼게요. 답선. 세 왕조 개창 노리 세력은 나라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조선이라고 했어요.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왕과 관련 있는 거. 태종이 호패법을 실시했네요. 세종은 집현전 알고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했어요. 세조가.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직전법, 호패법, 경국대전 찾아볼게요. 호패법이 있었죠? 누구? 태종이, 그지? 태종이 호패법을 실시하고요.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했어요. 직전법. 국가 재정 확보하려고 직전법이 뭐였어? 과전의 일부가 세습되면서 지급할 토지가 없으니까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가 직전법이에요. 누가? 세조가.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고요. 편찬시 경국대전 시작하는 건 세조가 한 거야. 세조가. 알았지? 경국대전은 저기 계속 여러 왕이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조선은 명에다가는 4대 정책.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폈어요. 세종은 압록강 지역에는 사군을 도망간 부근에는 김종서 육진을 개척하였어요. 아니,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이 별로 없다고 저랑 이웃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미? 오냐? 다 받아주마. 자, 볼게요. 웃기지 않니? 자, 왕의 비서기관은 뭐예요? 승정원이래요. 지금 외우죠, 뭐. 승정원.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사관원, 통치기구는 의정부, 관리감찰, 사헌부. 여기다 써도 되겠네. 외우면 승정원. 왕의 잘못, 사관원, 의정부, 관리감찰, 사헌부. 지금 외워요. 수령은 조선시대에 각 군현에 파견되었어요. 지방의 행정도반, 사법도. 행정이 뭐야? 군청, 구청 같은 거지. 사법기관은 뭐 법원이죠. 군사본부, 군대야 완전. 다 해. 만능이야, 그지? 만능이야. 각 군현에 파견된 지휘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각 도에, 뭐야? 도에다가는 누구를? 군현에다가는 수령을, 도에다가는 관찰사를. 향리는 이 군현에 있는 수령을 보좌하는 거예요. 지방 행정의 실무를 했어요. 실무.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서울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거 뭐였지? 뭐였지? 경창으로 운송하는 거야. 좋은 제도. 근데 평안도랑 함경도는 국방비랑 지네들 접대비로 쓰느라고, 그지? 안 냈어요. 알았지?
분수재반이랑 제만 써도 돼? 제도. 양반 자제들만 교육을 받고 과거 시험에 응시 자격이 뭐였어요? 과거제도. 주로 양반 자제가 과거 시험은 지금 문과는 뭐야? 상민, 그지? 상민, 향리의 자제, 잡과는 중인이야.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제가 상민도 할수 있고, 그지? 원래 노비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노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과거 시험은 양반만 한게 아니다. 하였다. 과거 시험이라고 그랬으니까 문과에 뭐 이런 거 잡과 이런 거다 아니잖아. 다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음서랑 천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고려 시대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죠. 그죠? 건국과정이에요.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천도를 했겠지. 위화도를 먼저 회군했겠고, 그지? 자, 한양 천도 먼저 했고, 과전법? 과전법 어디 있었지? 과전법을 먼저 저걸로 기반을 다졌지. 이성계가 뺏었잖아.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뭐를 했어? 과전법을 실시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먼저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과전법으로 그저 돈이 있어야지. 군인들한테 밥이라도 주고 술이라도 사줘야지 얘네들이 목숨 걸고 싸워줄 거 아니냐, 그지?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한양을 천도하겠죠. 라다나가 5번. 조선 건국의 의의를 보기 위해서 골라라. 세개 골라라는 거네요. 실질적인 민족 대통합? 고려 때 벌써 통합이 됐는데 뭘더 통합한 건 없지? 조선이. 맞지? 이건 아니야. 그지? 신라가 했던 통일은 어설픈 통일이고, 그지? 이건 아니야.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통일은 신라가 한 거죠. 그지? 학식과 실력을 중시하나요? 조선시대 학식을 가져야지. 세계면 이거겠네.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지배 세력. 느르무 4번. 고려의 이 실질적인 민족 대통합은 고려. 최초의 민족 통일은 신라의 삼국 통일. 그죠? 조선의 기틀을 다진 국왕 업적 졸극기. 과전법은 이성계가 한 겨. 이성계가 한양 천도했어. 이방원이가 호패법 했고, 성종 홍문관 다시 한번 볼까? 집현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어요. 집현전 폐지한 게 세조였어. 응? 그죠? 폐지한 거를 다시 저거를 하기 그러니까 홍문관으로, 그지?
누가 성종이 자 성종이죠? 맞아? 세조 같아. 답은 5번 같죠? 암기해야 되겠지? 경국대전 누가 시작은 이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완성은 성종이었어. 몰라, 나 이씨 아니야. 왜너 이씨야? 왜 웃어? 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전기 대외 관계. 세종 때 여진을 몰라내고 사군육진 이랬던 것 같아. 세종 때 왜구 소탕 했어. 그치? 확실해. 여진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명과 사대 관계, 일본하고 여진은 교린 정책이 맞아. 명의 사신 파견하고 조공품 보냈어. 신리를 추구한 거 맞아. 삼포. 그죠? 삼포는 일본이죠, 이건 일본이죠. 여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무역을 허가했어요. 귀화하면은 벼슬을 내리기도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제포, 부산포, 연포의 삼포를 제한적 개방이에요. 그냥 열어준 게 아니라 제한적 개방. 자꾸 까먹어. 제포가 진해. 연포 어디게? 울산.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인데요. 옳은 것을 하래요. 독점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이 됐죠. 의정부랑 뭐죠? 삼사가 아니라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어요.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해 주는 기구예요. 6조는 삼정승의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6조는 그냥 집행기관이에요. 알았죠? 집행기관이에요. 춘추관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 아니라 역사편찬이에요. 역사편찬. 성균관이 그죠?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죠. 춘추관은 역사편찬. 그죠?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부목 군현을 두었으며 모든 조기에다가는 뭐요? 수령을 파견했죠. 수령을 파견해서 각 고을의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조직해 유향소를 조직해서 자문 도와주기도 하고 감찰 역할을 했어요. 자문도 하고 감찰도 수령은 지방의 행정군사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향소는 지역 양반들의 자치 조직이에요. 자치 조직. 가나에서 설명하는 제도, 강과 바닷길, 뭐, 좋은 제도, 그죠? 경창으로 운송하는 거, 좋은 제도예요.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 국경 지역의 위급한 소식, 국경 지역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으로 하는 건 봉수 제도죠. 3번이에요, 3번. 좋은 제도는 세금을 서울로 운반하는 거고, 봉수 제도는 여권 제도와 함께 중앙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중앙 집권 강화에 기여한 애들이에요. 알았죠? 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오늘은 열심히 하니?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대학교 갈 때도 수능 보는 과목이야. 필수야. 선택도 아니고. 여기는 대학교 가야지. 조선의 교육제도, 관리 등용 제도인데, 천거가 고려시대보다 활성화되지 않았지요. 그죠? 절대 아니죠. 과거 시험에 문과가 있었어요. 승과가 있었나? 응? 고려시대는 확실히 있었는데. 문과, 무과, 잡과. 일단 여의 대목 왜 선택이냐? 그 문과가 속과 대과라고 그래요. 응? 속과 대과, 생진과 문과, 문과를 뽑는 게 생원과랑 진사과로 나눴어요. 그래서 대과에 합격을 하면 뭐라고? 문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대요. 이쪽에 시험을 하나 더 봐야 되나 봐. 응? 시험을 하나 더 봐야 되나 봐. 그래서 대과에 합격하면 먼저 이걸 높은 거를 하려면 여기를 먼저 합격을 해야 되나 봐요. 문관직에 나갈 수 있었대요. 음서와 청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크게 줄었어요. 그죠? 이거 문과가 없고 승과가 있었던 건 고려시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번에 정리했던 거 어디 갔더라?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미안해요. 속과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갈 수도 있고 대과를 볼수 있는 시험이에요. 대과가 더 응? 공간을 선발하는 거야. 이게 더 수준 높은 시험이야? 이거를 먼저 합격해야지 대과로 가는 거예요. 성균관에 가거나 대과를 볼수 있대. 공간을 살 이게 더 수준 높아. 이걸 먼저 보고 일로 가야 돼. 문관직 좀 수준 높은 무관 문관 하잖아, 그지? 좀 수준 높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응? 알았죠? 수준 높은 여기 문관직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죠? 문관직에 알았죠? 이거를 보아하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다음 고려 말의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했어. 누구와 함께 각종 개혁을 했어요? 급진파 신진사대부죠. 급진파 신진사대부.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이성계는요. 정도전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예요. 조선의 건국 과정 중세 번째로 일어난 것은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죠. 권력을 장악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죠. 아까도 있었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뭐를 했어요? 과점법으로 돈을 쥐고서,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고서 수도를 옮기기 전에 국호를 조선이라고 바꾼 다음에 한양으로 옮기죠. 맞나요? 맞아요. 답이 뭐가 되죠, 그러면? 조선을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한 이유 이거 초등부 때 5학년 때 배웠던 거죠. 중앙에 위치하고요. 한강이 흘러서 좋고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방어도 좋아요. 답은 5번이죠. 맞아요? 5학년 때 배운 거야, 그지? 태종이 뭐를 했지? 호패법, 그죠? 호패법. 그 다음에 뭐를 했지? 사병 혁파를 했어. 사병 못 갖게 했어. 육조 중심의 정치 운영을 했어. 그런 거 안건이 강화된대요. 육조를 지가 데리고서 한 거예요. 그죠? 육조 중심. 국왕 명령과 육조의 논의 사항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오고 가는 제도야.
6조 중심의 정치 운영은 원래 의정부에서 이렇게 6조를 데리고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직접 6조를 데리고 직접 했어요. 왕권 강화예요. 6조 중심의 정치 운영과 해법이에요. 재상 중심의 정치는 정도전이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호패예요. 조선시대에는 16세, 60세까지 남자예요. 양인 남자예요. 이방원이 간거 태종이 한 거죠? 왜 했죠? 그렇죠. 인구를 파악하면요, 세금도 거둘 수 있고요, 군역도 할수 있어요. 인구 파악, 세금, 군역. 유교경전 공부도 하고요, 역사 공부도 하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경연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학문 연구기관 집현전인데 세조 때 폐지되었어요. 세종 때 2번이죠? 밑줄 친 그.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실권이 넘어갔다. 이에 세종의 둘째 아들인 그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다음 단종의 복위를 꾀하던 반대 세력을 제거해요. 누구야, 일단? 세조예요. 무서운 사람,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세조가 경국대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사병혁파는 누구예요? 답은 2번이에요. 세조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요, 집현전 폐지하고요, 군사제도 정비했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이 뭐지? 그죠? 세조 한번 다시 볼까요? 정변을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어요. 계유정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어요. 집현전 폐지했죠? 의정부 권한 축소했죠? 경연도 중지했죠? 직접임법 실시했죠? 군사제도도 정비했어요. 외울 게 많은 왕이네. 그지? 세종. 잘 배우고 있어요. 조선의 토지제도. 이것은 직전법. 이것은 과전법. 과전법은 조선 건국 직전에 제정돼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어요. 조선 초기의 정책을 실시된 순서대로 하래요. 자, 이것은 누가 만들었죠? 의정부. 태. 직전법 실시. 집현전 세종
성종. 아, 이거 뭐 세종, 태종, 태세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이거. 어이씨.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됐죠? 그죠? 이거네? 그지? 가다나라네요. 1번. 경국대전인데요. 틀린 것은 불교 중심? 절대 아니죠. 조선의 기본법전이고 세조 때, 성종 때 완성을 했어요.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중앙 통치조직인 육조에 맞춰서 육전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국대조는 유교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리한 법전이에요. 사군 육진이네요. 사군 육진. 요 강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일로 흐르는 강? 으드죠, 으드. 이것은 두만강. 인도에 있는 거, 인도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인도, 인더스, 여기 인더스 강, 이것은 갠지스 강. 똑같아, 다 으드. 으드, 으드. 왼쪽, 오른쪽, 알았지? 사군하고 육진이에요. 의 쪽에 있는, 이 압록강 쪽에 있는 게 사군이고요. 이게 육진이에요. 세종 때한거 맞아요. 여진족 맞아요. 요것은 최윤덕이고요. 중무가 아니라 김종서예요. 이종무가 뭐 어디서 나왔지? 쓰시마 섬을 토벌한 사람이에요. 쓰시마 섬.